요즘 현대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굽은 어깨와 굽은 등을 가진 체형이 많아지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폼롤러를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할게요. 폼롤러를 먼저 매트에 길게 세로로 눕혀 놓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폼롤러 끝에 앉아서 천천히 등을 두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하고 두 손을 천장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90도로 구부리면서 천천히 손등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손등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깨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앞쪽이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시면 되세요. 어깨가 많이 굽은 쪽일수록 좀 더 자극이 크게 오실 수 있으세요. 폼롤러 위에 척추를 바르게 누웠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천장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손등이 바닥에 위치한 후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닥으로서 지그시 눌러주시고 천천히 손등 바닥을 쓸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둘 다시 셋 넷